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오늘 2월 1일 새롭게 또 한 달 여는 토요일 오후입니다. 자, 방송 한번 열어봤습니다. 우한 폐렴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전일 폭락했습니다. 2%대 폭락. 나스닥도 1.59%대 하락.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3.55% 폭락했습니다. 독일 지수도 1.33% 하락했고요. 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월요일 날 재개장 앞둔 상해 종합지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틀 전에 재개장하면서 5.75% 하락한 대만 지수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 열기 전에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대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뭐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볍게 어저께 미국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 살펴보고 지금 개별 종목군들 살펴본다든지 종목 상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폭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우리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냥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먼저 미국 보자면요. 좀 길게 한번 볼까요? 자, 참 많이 올랐어요. 그죠? 거의 미국 지수가 그죠? 1년여 만에 거의 50%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21,000 정도 아닙니까? 그죠? 21,700인데 29,300 정도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 50%는 안 됩니다만 한 40%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하튼 많이 참 상승을 1년 동안 했고요.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조정이 제법 심하게 나오는 듯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올해 열리는 재선을 위해서라도 경기를 특히 주가를 부양하려는 그 의지는 대단하거든요. 그러면서 FOMC 제롬 파월 의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 단행하면서 랠리 했습니다. 자, 12월도 무사히 잘 지나왔고 1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제 2월로 접어드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중국발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그죠? 우한 폐렴 때문에 확진자들 점점 늘어나고 이제 미국도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해서 최근 2주간 중국을 방문했던 이력이 있는 외국인 국적자들은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러시아는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은 초비상이겠죠. 우한 등 후베이입니까? 그쪽 지역을 완전 봉쇄시키고 확진자 점점 늘어나고 사망자가 200명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오늘 뉴스에 의하면 12명으로 확진자 이제 늘어났다 그렇게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중국 시장이 재개장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낙폭을 가져올 것인지가 상당히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여기 1150원과 1170원에서 왔다갔다 하던 환율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 버립니다. 지금 1190원까지 왔거든요. 자, 그래서 1200원대는 좀처럼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경제위기 그죠? 1250원대 경제위기 때 빼고는 크게 그러한 상황은 잘 나오지 않았는데 환율도 좀 안정세 보이다가 급등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제가 지금 오픈을 안 했는데요. 1.25%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렇다면 어저께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미국이 그 정도 상이면 그냥 속된 표현으로 또이또인데 미국 2% 가까이 빠지니까 같이 추가로 1% 이상 더 빠져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보시게 되면 일봉 나머지 지저분한 거 일단 다 치워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자, 여기 저점 찍었던 작년 8월에 저점과 저점들을 이어 나간다면 지금 그 추세선 인근에 지금 위치했습니다. 240일 인근이죠. 그래서 여기를 어저께 장 초반에 말씀드리기를 그죠? 좀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서 전전일이 되겠죠. 여기 음봉을 최대한 많이 말아올리는 상황이 벌어져야만 그 다음 날 중국이 개장했을 때 만약에 낙폭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완충 역할을 하면서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데요. 여기를 지금 그대로 어저께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 반등할 때는 여기 240일과 120일 얼마나 크게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이평선 다 위에 두는, 그런 안 좋은 추세가 완전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고, 전일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 회복하기가 좋은데 여기를 확 무너뜨리면 여기 저항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추세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2050을 지켜낼지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여기가 열렸어요. 여기도 저점이 있긴 한데, 615까지도, 폭락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사실 저 어저께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죠? 자, 두 가지 선택지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뭐냐? 하나는 전부 매도하고 100% 현금화 하는 전략 하나. 조금 줄이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뭐세 가지가 될수 있겠네요. 한 절반 정도는 축소하고, 절반 정도는 현금 보유. 하나는 그냥 그대로 보유인데, 현재 선택은 그냥 그대로 보유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 선택을 한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전일 외국인이 강하게 던졌습니다. 먼저 강하게 던졌고, 최근에,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기관이 좀 받아줬습니다만, 외국인의 집중 매도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죠? 뭐 우리나라 추가 확진 소식도 나왔고,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선물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 나온 상황인데, 기관이 오래간만에 좀 받아줘서 아침에는 그래도 오늘 좀 다행이다. 그죠? 그리고 갭 상승도 했고 해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냥 힘없이 오후에 그냥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리바이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못본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래도 가볍게만 짚어가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상승세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버리면서 어느 섹터 하나 거의 뭐, 괜찮은 섹터 하나 없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잘 버티다가, 그죠?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플러스급 마감했습니다만, 셀트리온도 결국은 좀 처지면서 1.2%로 하락하면서 좀 마무리한 상황이고, 자, 마스크 관련, 하도 마스크 해서 제가 한번, 넣어보긴 했습니다만, 접근하기는 좀 힘든 주가 흐름이고요. 워낙 제가 테마주를 잘안 건드려요. 안 건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 방송에서 언급하고 같이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그러나 저는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급등나간 종목들 여러분들 잘못하면 수익도 크게 날수 있지만 손실도 대박 그냥 꼬꾸라지기 때문에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닥터K는 안전 위주, 안전 위주. 직장인들도 그래도 비교적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대응 우량주 위주만 접근하고 추천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방송에서 언급하기 힘들어요. 그죠? 나중에 큰 사고 나요, 큰 사고. 자, 그렇게 하기 싫어요. 자, 어느 섹터 하나, 멀쩡한 섹터 없다시피 거의 뭐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그죠? 상당히 낙폭 코스닥도 크게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뭐 멀쩡한 건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 그냥 홀딩 전략을 썼느냐 하면요. 이유는 한두 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개별 악재 때문에 빠지는 시장이 아니기는 아니에요. 다른 모든 괜찮은 지금 흐름을 보이던 종목들이 다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보는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와 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투탑이라 할수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보다는 너무 흐름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좀 누르고 있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빠져나오긴 좀 싫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15만 6천원 여기 정도만 지켜낸다면 반등 나중에 시장 어느 정도 안정 찾으면 반등 나올 때, 지금 주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그죠? 왜 바꿨느냐?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올라와 있는 모습을 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하면서도 제가 손절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한 달이나 이렇게 뒤에 보면 그 위치에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80% 이상이 그랬어요. 80% 이상이. 끝까지 그 위치에 안간 종목, 1, 20%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셀트리온, 동생들의 흐름을 봐서도 셀트리온은 조금, 처지는 거 감수하고 들고 가보겠다.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냥 과감하게 다 손절했고요. 이것은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들고 가보겠다. 시총 상위의 종목들, 코스피 시총 상위의 종목들의 추이를 봐도 셀트리온이 성장성이라든지 지금 매출이라든지 해외 시장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처져야 될 이유는 잘 없다 보거든요. 그래서 들고 갑니다, 일단.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좀 처져도 그죠? 밑에 60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볼벤 하단도 있고 여기 14만 6천원 그죠? 그리고 15만 5천원 여기 정도는 지켜낼 수 있다 생각하고 아마 처지더라도 시장이 반등 나오면 가장 강하게 튀어 올라올 후보군 중에 1순위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갑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그죠? 이것을 보여드리면 돼요. 뭘 보여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제법 이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본 결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화면 빨간 거 파란 거잘 보십시오. 요 빨간 거 파란 거 보이시죠? 여기. 뭔가 하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전광판 있죠? 이게 전부 다 2008년도에 전부 상한가, 전부 하한가 이틀 만에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이라는 게 지금 좀 맞을 만큼 맞았거든요. 왜? 당사자 국 하나 빼고 지금 우려 때문에 좀 맞을 만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중국이 갭 하락 몇 퍼센트 시장에서 얼마만큼 하락을 할지는 참 가늠하기 힘듭니다만 미리 좀 맞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푹 빠졌을 때 종목들이 하락을 피하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나 하락했다가 다시 얼마나 빨리 돌아서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데 그때 대처를 잘 하기 힘들 수도 있다 생각도 들고요. 셀트리온 카카오는 한번 들고 가보겠다. 한번 들고 가보겠다. 종목도 많이 압축돼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좀 굳혔는데 과연 그 생각이 바라는 대로 비교적 최소의 폭으로 빠졌다가 바로 시장 턴할 때 급반등 나오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수익 나기보다는 그죠? 신규 매수해서 수익 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컨트롤하면서 차익 실현 좀잘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줄이고 줄인 게 일단 종목은 셀트리온 카카오로 줄여져 있는 상황이고 배팅은 일부 줄인 부분도 있고 그대로 들고 가는 부분도 있고 그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좀 차이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님이 하이요 하셨네요. 승우님이 예전에 소방관? 맞아요? 맞음 맞다. 1번. 맞춤인 진짜 대박 아닙니까? 9.11 아니고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2000 8년. 맞지? 참, 형이 이런 사람이야. 한번 스쳐 지나가도 인연으로 생각하는. 야,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디스코야, 봤니? 형이 이런 사람이야. 승훈. 그때 조금 섭섭했다. 다른 섭섭한 게 아니라 내가 유료 회원 모집하는 개업했다 해서 무료방을 안 없앴거든. 근데 뭐 부담돼서 그냥 미안해서 나갔는지 몰라도 그럴 필요 없었는데 다시 왔으니까 반갑네. 좋은 뜻으로 뭐 나쁜 뜻으로는 한거 아니니까 뭐 개의치 말고 자주 시간 나면 들어와서 같이 궁금한 거 공부하고 하면 되겠죠. 이거 왜안 좁혀져? 좁혀진 거 맞네, 일단. 자, 여기거든요, 여기. 이때.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하고 약간 비슷하거든. 뭔가 잘 갔다가 팍 빠졌다가 반등 시도 놓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이렇게는 안 되리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 상황은 아니야, 이게. 그때 상황이, 그죠? 모기지, 그죠? 서프라임 모기지, 신용 등급 낮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그죠? 대출해줘가지고, 부실 채권을 모아서 또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또 모아서 엄청나게 부실 덩어리인데 이게 탁탁탁 터지기 시작하니까 댐한 군데 구멍이 나듯이 막 그냥 촤촤촤촤촤 다 그죠? 붕괴되면서 엄청난 금융위기가 왔었던 데죠. 왔었던 때입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우리 상식을 좀 키워야 되니까 911도 검색해 봅시다. 저전이거든요. 911 테러가 2003년인가?
2001년이구나. 여러분 같이 공부합시다. 2001년이에요. 9.11. 그리고 2003년 사스입니다. 요새 나오는 사스. 2001년. 야, 여기네. 9.11. 그죠? 2001년. 왜냐면 이때는 제가 주식 많이 안 했어요. 저는 뭐, 없는 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죠? 처음 시작한 거는 뭐, 1997년입니다만, 그 중간에 어중중하게 지나간 거 많아요. 2004년 정도부터, 좀 많이 했습니다. 3, 4년 정도부터. 2003년, 4년. 제가 매매 일지가 2003년께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당연하지. 9.11도 박살났지, 여기. 그죠? 자, 사스도, 그죠? 2003년이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정도 위기 모양입니다. 그죠? 자,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의 흐름을 완벽하기엔 좀 그렇고, 어느 정도, 꽤 차고 있는 확실한 권력은 2007년부터입니다. 그죠? 그 이전에는, 좀 그렇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야지, 그런 것도. 괜히 있는 척, 이런 거 싫어합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가, 몇 퍼센트 빠진 줄 알아요? 10.5%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지수가 10.5% 빠졌어. 그죠? 선물 한가가 마이너스 10%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풋! 들고 있었습니다. 풋! 와우! 앞에 세 글자 더 붙여야 돼. ELW 풋 들고 있었어요. 그냥 풋옵션 들고 있었으면 저 여기 없죠. 이게 뭐 500배짜리 나는 자리거든요. 왜? 선물이 한가 맞았는데 풋옵션 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ELW는 유동성 공급자라 해가지고 LP가 호가를 그 기관들이 대놓습니다. 증권사가 법적으로 20% 벌리게 돼 있거든요. 10,000원인데 8,000원 딱 벌려놓는 겁니다. 전화했어요. 아니 호가가 왜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허용 한도까지 일단 벌려놨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대로 벌린다는데, 선물 하한가 아닙니까? 더 빠진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더 빠졌다, 그 다음 다시 그대로 올라옵니다. 여기 상황이거든요. 거의 하한가였다가, 그 다음에 거의 상한가로 말아올리는 여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ELW가 아니었고, 진짜 푸시였으면 그냥 끝장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참 인생에 아주 로또하고 비교가 안 되지. 로또가 뭐, 제가 되게 세게 싣거든요. 억 단위 이상 싣기 때문에 300억, 400억 되는 상황인데 로또가 300, 400억짜리 없잖아요. 로또보다 더한 상황이 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십수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선물 한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내 평생에 또 나올지는 몰라도 나올 수 있겠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뭐 중국이 크게 그런 데이터를 못 믿어요. 그죠? 중국이 인구가 얼마인지도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도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 체크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우리로 따지자면 뭡니까? 집권만수 내지는 등록이 안된 사람 많거든요.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다 체크됐겠습니까? 그냥 그죠? 어림짐작이고 조금 자국의 그죠? 체면을 조금 그래도 세우기 위해서 적당히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가 두개 있어요. 오늘 뭐 종목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종목 아무 관, 그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다 거의 다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 뭐가 저는 눈에 들어오냐면요. 외국인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박살나면, 그죠? 선물 더 패대기 쳐가지고 밑으로 확밀 거를, 아니면 시장이 확 밀릴 걸 예상한다면 선물을 이렇게 사두를 필요 있을까요? 자, 누적도 한번 볼까요? 누적. 자, 13,000 계약으로 오히려 여기 단기 바닥보다는 더 올라왔어요. 3,000 계약 정도로 확 줄였다가, 그죠? 여기, 그죠? 3,000 계약 정도로, 잠깐만요. 이거 맞죠?
맞습니다. 뭔가 하면요, 저번 월물, 만기가 12월 12일이었거든요. 만기 이후부터 지금 누적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 그래. 좀 이상했다 싶었다. 자, 그죠? 2만 5천 계약 이상 잘안 넘어가요. 외국인이 선물 누적이 2만 5천에서 3만 계약이 거의 탑입니다. 그리고 푹 한번, 3천 계약 인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올리네요. 13,000 계약까지 들어올렸어요. 자, 그렇다면 시장을 완전 하락 일변도로는 보고 있지 않다. 현물을 팔고 있는 입장이니까 현물을 좀 많이 팔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면 그죠? 안 되니까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물 매도 폭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는 선물을 조금 매수를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조금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풋옵션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적으로 보시면 220억, 280, 90, 290, 300, 300한 6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물량들을 그죠? 누가 지금 매도를 때리는가? 기관외 국인들이 때렸거든요. 300, 5, 60억을 저 더블도 나고 하거든요. 밑으로 확 쳐지면 300, 5, 60억 이거 토해내야 돼요.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쳐졌다가 갭 하락했다가 끌어당겨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41을 뚫고 내려와도 121. 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은 여기 줄딱 끊은 2048. 저기는 아마 지지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쳐져도 여기 밑에, 저기 밑에가 어딘가 하면요. 2018년도부터 하락했던 여기 하락 추세를 쭉 끄으면 여기가 있죠. 이러한 추세선은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올라타기 전까지는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막 밀리다가도 올라타고 나면 여기 가면 리바운드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폭락 내지는 낙폭 크게 나오더라도 리바운드 한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못 지키고 처지면 하락으로 전환하더라도 한번 리바운드는 나올 것이다. 그 리바운드 나와도 일단은 여기 240일 한번 깨고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저항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 정도인 2120 정도는 반등해도 여기를 좀한 번에 넘어가기 힘든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일단 큰 지수의 흐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가 하면요. 여기 개인 투자자 들어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죠? 신용 미수 물량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거고, 상당히 등락이 심한 입장에서 순수히 자기 자금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다면, 매수를 해놨다면 그나마 뭐 뻗댕길 때좀 낫습니다만, 신용 물량이라든지 미수 물량 포함됐다 하면 그냥 투매 앤드 반대 매매 물량 두두두두둑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투매 동반되면서 빠질 가능성 높아요. 현재는 코스닥 종목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월요일 날 저점 매수 찬스다.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도 뭐 비교적 디스코는 접근하는 종목이 뭐 잡주 성향 크게 없으니까 어떨지 몰라도 일단 조심하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막 달라들 때는 아니에요, 지금. 자, 시장 전망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은 개개별 종목들 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개개별 종목. 그죠? 추세 훼손된 게 거의 태반일 테고, 그래도 궁금한 종목 있다. 그러시면 한번 남겨보십시오. 자, 방송 한번 30분 됐으니까 길게 가져가면 좀 그래요. 한번 끊고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종목 상담 방송으로 이어나갈 겁니다. 자, 토요일이고 주말인데 오늘 영화를 한 프로 전 보고 왔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제가 아까 야간 방송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박명수도 70년생이고, 이병헌도 70년생이고, 저도 70년생이에요. 박명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남산의 부장들 멤버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박명수가 자꾸 이병헌한테 친구야 친구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친한 척 하는데 잘안 받아줘요.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야간 방송 이야기 이어나가자면, 야간 방송을 확정을 좀 짓고 싶은데 왜 조심스러운지 알아요? 저는 약속을 한마디 입 밖으로 내뱉으면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대를 어느 정도 확정 짓고 싶고, 요일대를 좀 확정 짓고 싶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종원이 유튜브에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돈 벌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뭐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컨디션 좀 별로라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뒤척거리고 뭐 미국 시장도 쳐다보고 하다 보니, 영화도 한 프로 보고 와서 그런지 좀 피곤해서 좀 누워 있다가 방송을 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어차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을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온 정열을 다 바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주식이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있고, 조금 더 즐기면서 해보자,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고, 지금 뭐 어떤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럼 공통된 주제로 같이 이렇게 방송 열어서 월요일 상황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 좋겠다 싶어서 방송 열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클럼 반갑습니다. 나중에 녹방 보면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방송 열어봤던 거고, 야간 방송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고정 시간, 딴 거는 없어요. 제가 운동 시간하고 이런 것들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몇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그적거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 거니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방송 일단 한번 끊고 갑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내서 주말간에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